사랑하고 사랑하는 참이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는 아빠. 차가운 가을바람이 아빠의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 줍니다. 애들 재우고 나서 혼자서 좀 생각 좀 하다가 또 애들 위해서 기도도 하다가 그리고 한 12시나 1시쯤 잠들려고 하면 또 한 녀석이 깨면 이제 그다음부터 아예 잠을 아침까지도 날밤을 거의 새는 데가 요즘 많아요. 애들한테는 항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엄마가 아닌 아빠로서 엄마가 있었으면 더 좀 알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요. 그래도 힘내실 거죠? 그래야죠. 힘내야죠. 애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말 애들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 위해서가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아빠는 오늘 밤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이 보람이 맞죠? 저한테 보십시오. 검사를 통해 보람이의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보람아, 이거 아픈 거 아니야. 뼈의 변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엑스레이 검사부터 진행됐습니다. 봐봐. 여기 앉아서 할까? 근육의 활동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대동작 근육 검사에서 아이가 어떻게 움직 근육 쓸 수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보람이는 지적 장애까지 갖고 있어 운동 발달이 더욱 더딘 상황. 못하겠어. 손으로 물건을 짚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다양한 동작들로 병의 진행 정도와 발달 상태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가 안전해 올라갈지. 그러면 잘가. 고맙습니다. 검사를 마친 보람이. 보람이를 지켜달라고. 아빠와 할머니는 이 순간 절박한 심정이 됩니다. 아우, 듣고 싶은 말은 아, 이제 건강에다 안 오니까 안 와도 된다 이런 소리나. 그 외엔 다른 소리가 없어. 아, 이제 건강해졌다. 이제는 안 와도 된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노심초 삼은 날 기도하면서도 우리 보람이 건강해. 간절한 바람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리고 가족을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람 씨 안녕. 아버님 운동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좋아지는 곡선상에 있는 거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다가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그 단계에서 기능을 많이 유지해놨다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가 나빠질 거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슬프긴 한데 그걸 생각하면. 근데 산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능도 많이 좋아지는 상태까지 올라가야 떨어져도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확 떨어지지 않게.